마스터십. 이 세계부의 마스터십이 설립 배경과 이후에 그 대외적인 그 추진 상황, 바로 그래서 이번에 세계부의 마스터십 조직이 이번 세계부의 마스터십이 2회 대회를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열게 됐는데, 그 배경과 그 활동 간단히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WMC가 창립되는 그 과정에서 이 마스터십을 어떤 취지로 만들게 됐냐면은, 사실 올림픽이나 기존의 가이스프에 보시면 국제 스포츠계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서양 스포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국식 그 스포츠 문화가 유럽 쪽에, 유럽 스포츠에 영향을 주면서 또 올림픽도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국제 스포츠계는 유럽과 또 수가 많은 그 위원들이 몰려있는 그 동유럽 쪽, 아프리카까지 그런 이제 식민지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죠.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 개화기 때 YMC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스포츠가 유입되면서 이 동양에 대한 동양 스포츠가 사실상 침체 위기에 왔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현재에도 서양 스포츠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동양의 스포츠들이 국제화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대회와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지금 바우 위원장, IOC 바우 위원장 이전에 자크로게 IOC 위원장도 IOC의 장기적인 어떤 목표가 두 가지였었는데, 지금 풀지 못하는 부분이 동양 스포츠, 특히 무술 쪽, 그리고 두 번째가 유스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세웠었죠. 그래서 지금 유스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무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달리기 위한 가이스프에서 월드 컴백 게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했었고, 또 상트페르크에서 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 이후에 개최를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서양 스포츠인 그 뭐 복싱이라든가 이런 스포츠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양부회를 아우를 수 있는 여건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세계부회 마스터십이라는 이 세계 종합부회 대회의 용역을 정부 용역으로 시작이 돼서 1회 대회를 2016년도에 개최했고, 또 올해 2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1회 대회 개최 이후에 그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제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연속성 문제였습니다. 이 대회의 연속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진천에서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을 했었죠. 그때 참여했던 그 WMC 위원들, 그리고 각국의 대표 관계자들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어떤 그 진천 대회에 대한 그 연계성을 언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참여하신 그 WMC 위원들, 그 국제 스포츠 관계자들 이야기에서는 진천 대회, 청소년 대회를 계기로 이번 2회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2회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 이상으로 높았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위상이 이 대회가 상당히 올라갔고, 하나는 또 뭐냐면 각국에서 NOC, 그러니까 각 나라의 올림픽 위원회가 있죠. 우리들까지는 대한체육회 같이 이 체육계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그 표면적으로 이 마스터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스프에서 이 대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후원 대회는 했지만 내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오프로드 컨벤션 가이스프 총회에서 마스터십이 이제 가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나는데, 지금 심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원인 그 IF 국제연맹들, 종목별 국제연맹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줬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기존의 올림픽 종목이나 가이스프 종목 이외에 우리 한국 종목, 특히 이제 씨름이나 한국합기도나 기사, 그리고 용도, 핵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기사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60개국이 넘는 가맹 국가가 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무도 같은 경우는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시아 유럽 쪽으로 진출하고 미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국가가 됐다. 그리고 또 씨름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 등재가 되면서 그 남북이 공동 등재됐지만 이 세계화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부분에서 이번에 몽골과 또 기타 그 씨름과 유사한 국가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세계 천하장사 대회 때 세계 씨름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많은 그 서양 선수들이 언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씨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 무예만의 종합무예대, 그러니까 무예 종합무예대에 대한 인식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그 풀지 못했던 것을 마스터십을 계기로 해서 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마스터십 종목들이 종주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스련 독립국가 같은 경우는 삼보가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고 구스련 때 만들어진 거니까 거기에 구스련 독립국가들은 클라시, 그레스, 그라스 같은 말이에요. 그 상박, 그리고 한자로 따지면 상박, 희름이죠. 그 민족별로 그런 레슬링 기술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동남아 쪽에 신라, 백합신라,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유도, 젠도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 이번 종목에는 주짓수. 이 주짓수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많이 또 보급이 돼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국가별 종족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달이 그 지역에 몰리죠. 그런데 이래 때보다 좀 덜 모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들이 성장을 하면서 기술이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이 기술이 16개국 정도로만 평준화가 된다면 앞서 그 질문하신 그 올림픽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기술의 평준화고 또 공정성이고 미디어에 어느 정도의 노출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번 마스터십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 노출이 상당히 컸어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종목이 이게 평준화되고 있다. 의외의 그 해외 선수들이 급상승한 신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부분. 기존의 세계 선수권에서 그 랭킹에 들어가 있던 선수들이 초반에 무너지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로 따지면 태권도예요. 태권도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한국 팀들이 많이 땄잖아요. 세계 선수권에서.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금메달 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급성장시키기 위한 비법으로 이제 그 당시에 8개 체급에서 한국과의 4체급만 내보냈었죠. 그게 사실 기술 평준화라기보다는 하나의 트릭을 쓴 거죠. 김은용 총재가 옛날에. 그래서 4개를 한국이 가져오더라도 이 4개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 평준화에 대한 노력들을 합니다. 일부 우리 종목들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기술 평준화를 위해서 한 여러 체급의 제한을 한다든가 출전 자격을 제한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종주국 종목들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덧붙인다면. Well, our dreams come true. We become a win. My show out all these years. Chungju World, martial arts, master sheep.